자, 수능 특강 4단원의 1번 한번 살펴볼게. 자, At some point, we all find ourselves suffering the consequences of a bad situation that we have put ourselves in. 자, 어떤 점에서 우리 모두는 말이야, 우리 자신들을 발견을 하는데, 자, 어떤 자신이냐면, 겪고 있는 우리 자신이네. 자, 뭘 겪고 있냐면, 나쁜 어떤 상황의 결과들, 이런 것들로 이제 고통을 받는 우리 자신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나쁜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 봤더니, we have put, 여기 지금 have plus PP 현재 완료가 나왔고, put in 하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놓는 거, 즉 우리가 자초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 우리가 자초한 그런 나쁜 상황의 결과들, 이런 것들로 고통을 겪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발견을 할 것이다, 이 말인 거고. 자, while이 나오면 세 가지 있지, 그치?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뭐뭐 이지만, 그 다음에 반면에, 이 중에서 뭘로 쓰였는지 한번 볼게. 자, 우리는 바라지만, 뭐, 요 정도가 어울릴 것 같아. 뭘 바라냐면, 이만큼을 바라지만, 봤더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지울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뭐로부터? 우리의 기록으로부터. 여기서 말한 그것이라는 건, 요, 나쁜 상황 속에 어떤 결과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거 지금 is로 받아쳤기 때문에, 여기, the consequence, 요 s 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여하튼 그 결과, 나쁜 결과를 우리 기록에서 그냥 간단하게 지울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물론 우리는 can't do it, do that. 그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that은 이걸 의미하겠지, 그치? 우리가 쉽게 그 기록에서 그것을 지운다라는 걸 우리는 물론 할수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many of us wrongly choose to quickly sweep it under the rug in an impatient attempt to move on. 자, 우리의 대부분은 잘못되게 선택을 하더라. 뭘 선택하냐면 빠르게 그것을, 여기서 말한 그것은 그 나쁜 상황의 어떤 결과가 이 그것일 테니까, 그런 나쁜 상황의 결과를 그 rug under 하니까, 이제 rug는 이런 담요 같은 거잖아, 이렇게 깔아놓는 거, 그 아래로 스윕해버리기를 선택한다라는 말은 그냥 숨겨버리는 거지, 그치? 자, 숨겨버리는 그러한 잘못되게 선택을 하더라. 자, impatient 하니까 어떤 성급한 그러한 시도로. 근데 이 성급한 시도는 뭐냐면 to move on. move on 하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다니까, 그냥 아나 잘못됐네, 그냥 뒤로 넘겨두고 그냥 빠르게 그냥 성급하게 넘어가려는 그러한 시도 속에서 말이야. 자, but we've heard the expression haste makes waste. 자, 그러나 우리는 들었을 거야. 들었다, 들어왔다. 뭐를? 표현을. 이런 표현을 들어왔다. 자, 봤더니 haste, 성급함, 이런 거가 만든다, 뭐를 만든대? waste, 낭비를 만든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성급함이 일을 그르친다, 이 말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야, 그 잘못된 그런 그 나쁜 결과, 이런 것들을 그냥 빨리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 조급하게 없애버리는 거, 이런 게 어떻다? wrong,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면, We usually want to rush and leave the difficult that we've experienced in life behind us as quickly as possible. 문장이 아직 안 끝났네. 자, 성급함이 일을 그르친다라고 옛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서둘러서 이 어려운 문제점들을 남겨두기를 원하네, 그치?
어디로 남겨두겠어? 당연히 요 that 이 어려운 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 어려운 문제점들은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경험해 온 이런 어려운 점들을 어디에다 남겨도 behind us 우리 뒤에다가 남겨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말이지 그치? As quickly as possible 하니까 가능한 한 빠르게 그냥 남겨두고 그냥 돌진하기를 원해. But 그러나 that can make matters worse and lead to bigger problems.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겠어? 이 위에 나온 문장이겠지, 그치? 우리가 빨리 이 어려운 문제점을 그냥 뒤로 남겨두고 그냥 rush 앞으로 돌진하고 이러기만 하는 이러한 것이 matters 문제점들을 worse 더 악화시키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lead to 이끌 수도 있겠네. bigger problems 하니까 더큰 문제로 문제들을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여전히 부정적으로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every crisis has a fallout period and the only way to recover from a crisis is to be mindful of the work that it is going to take to make That happen. 자, 모든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은 말이야. 자, fallout period 하면 밑에 주석으로 fallout이 후유증이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아, 후유증 기간을 가지고 있구나. 모든 위기는 그리고 이 후유증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야? 어떤 위기가 오면 그것을 뒤로 제껴놓는다고 한들 그 영향력이 그 앞으로도 계속 미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후유증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건. 자, 그래서 only way 하니까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 뭐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은 상당히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 지금 이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유일한 방법,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은 완전 중요한 문장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투부정사는 보어 자리에 부사, 아니,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 그리고 be mindful of 하면, 이렇게 마음을 계속 쓰는 거니까 염려해 두는 거지, 염두에 두는 거야. 자, 뭘 염두에 두냐면, 이 어떤 하는 것에 염두를 해 두는 것이다. 이 일이라는 건 뭐냐면, 요걸 의미하는데, 대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것이,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것, 필요해지는 그러한 일들. 자, 여기서 그것이 발생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결국 뭐? 아, 이 위에 있는 the only way to recover from a crisis야. 즉, 그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방법, 방식이 만들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취해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 말이 되겠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거짓말을 뒤로 제껴두면 그 거짓말이 계속 후유증 기간 동안에 일을 더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 위기에서 회복할 유일한 방법. 예를 들면 뭐, 그 변명을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그 유일한 방법, 요런 것들이 발생하기 위해서 취해져야 할 그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자, 만약에 우리의 actions negatively affected other people, they might not be prepared to move on as quickly as we are. 자,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이 끼친다면, 자, 그러면
그들은, 이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아, 아마 준비가 안될 거야. 나아갈 준비가 안될 거야. 뭐만큼 빠르게? 우리가, we are prepared. 우리가 나아가려고 prepare to move on. 요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네. 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만큼 빠르게 그 다른 사람들은, 나아갈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준비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했으면 나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결국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5번에 보면 서둘러서 어려움을 지나치려 하지 말고 회복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요약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게. 자, on a camping trip, my friends and I were filling out our water bottles, at a stream. 자, 어떤 그 캠핑에서 나의 친구들하고 내가 채우고 있었대. 뭐를? 아, 물병을 채우고 있었어. 시냇가에서 채우고 있었다. 자, we kept losing the bottles due to the powerful force of the water in the stream. 자, 우리는 keep 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다지. 즉, 계속 잃어버렸어. 뭐를? 병들을 잃어버렸어. 물을 채우는데 병들을 계속 놓쳤나 봐. due to 하면 뭐뭐 때문에. 즉, 강력한 힘 때문이네. 그 냇가에 물의 강력한 힘. 그러니까 냇가가 그 조류가 좀, 그 물에 이렇게 흐름이 좀 셌나 봐. 그래서 자꾸 놓쳤대. 자, one person wanted to go in the water and walk across the stream. 그리고 한 친구는 말이야, 물 속에 가기를 원했어. 그리고 그 냇가를 이렇게 걸어 다니기를 원했대. However, 그러나 the water was up to the middle of our thighs. And we could have easily been drawn by the force of the water current and been severely injured. 자, 그러나 그 물은 up to 하면 뭐 어디 어디까지 최대치 어디 어디까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있었냐면 그 허벅지의 중간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더니 중간까지 차더라. 그리고 왜 코가 빨가냐? 그리고 우리는 쉽게 throw는 던지다인데 지금 have plus pp에 현재 완료에 비동사 plus pp 수동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다 이 말이 되겠네. 즉 던져져질 수 있었다. 던져져질 수 있었다는 건 물의 힘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휩쓸려질 수 있었다 이 말이 되겠지, 그치? 물의 힘에 의해서 자, current 하면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현재에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전류 또 current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흐름 물의 해류 흐름 뭐 이런 것도 커런트야. 그래서 물의 그 어떤 흐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던져져 질수 있었고 그리고 또 severely 심각하게 been injured 하니까 부상이 당해져질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왜 갑자기 물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내용이, 전환이 되고 있어. 봤더니,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with excessive attachment to family. 자, 이것은 정확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오, 뭐와 함께 발생한다? 아주 excessive 하면 어떤 초과하는, 과도한 이런 의미잖아. 여기서 그 attachment는 우리가 보통 부착이라든지, 근데 여기서는 애착으로 쓰였거든. 그래서 가족에게 해당하는 가족의 그런 과도한 애착과
것과 함께 발생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겠네, 그치? 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이거네. 아, 이렇게 과도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발생하는 일, 즉, 휩쓸려져 질 수도 있고, 버려져 질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뭐 때문에? 아, 이 과도한 집착, 애착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이야기가 앞으로 진행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 단어는 핵심 단어가 되겠네. 그치? 별표 표시해두고. We are helplessly carried away by the force of attachment and are battered on the rocks as the water tosses us downstream. 자, 그러면서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보충 설명이거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야. 가족에게 과도한 애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뭔가? 뭐더 쉽게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준 거야. 그래서, 무기력하게, carried away 하니까, 이끌려져 질 것이다. 뭐에 의해서? 어떤 애착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져 질 것이다. 그리고, 바위에 부딪히게 되어질 것이다. 이 배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야구 선수들이 하는 이 배트 있잖아. 요 배트. 이거에 배터 하면, 그래서, 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람, 즉, 타자의 의미가 있고, 첫 번째, 배터.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이렇게 치다 때리다의 의미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힘에 의해서 치는 게 아니라, 처져짐을 당하는 거니까, 바위에 부딪혀져져 지는 거니까, 여기 꼭 수동태 들어와야 되겠지, 그치? 자, 모처럼, 물이 우리를 어떻게 하류 쪽으로 토스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이 우리를 이렇게 휩쓰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의미가 될 테고. 자, if we are wise, 만약에 우리가 현명하다면 말이야, wise, 현명하다면, we will see the danger and won't put ourselves in that situation. 자, 우리가 만약에 현명하다면, 즉, 뭐 과도하게 attachment 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아니면 과도하게 attachment 애착을 가지면 아 이렇게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위험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지 않을 것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Similarly. 자, 유사하게 그렇단 이야기는 앞 문장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겠다라는 거지. 요 similarly 당연히 중요하겠네. 자, 그러면 유사하게도 when we see the uncontrollable nature of attachment and its outcomes in our lives, we remain friendly and kind to others, but don't let our mind get hopelessly caught in the current of clinging. 자, 우리가 뭐할 때? 알게 될 때, 뭐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 어떤 애착에 통제가 가능하지 않는 어떤 본성, 자질 이런 것들. 즉, 애착에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어떤 본성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아, 그 본성의 통제가 안 되고, 그 결과, outcomes가 결국 안 좋은 거였었잖아. 부상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그안 좋은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친절함, 이거는 형용사지, 그치?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을 유지는 하기는 해.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하게 사로잡혀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지게 내버려 두지 않냐면 current of clinging. cling 하면 어떻게 매달리다 붙잡다 막 이런 의미도 있고 집착하다의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집착하는 것 여기서 집착하는 것에 결국 뭐
아, 이 clinging은 attachment랑 똑같은 말이겠네. 그치? 그래서, 이런 그 집착의 흐름, 애착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사로잡혀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떻다면 우리가 wise, 현명하다면 말이야. 이런 이야기였네.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애착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